세트 살짝 마려운데? 정석 세트 한 번 더 해야겠다. 그냥 마려우니까. 마려우면 또 해야지. 호야! 가봅시다. 메카 삼국 세트 가야지. 아무 생각 없이 몸이 좋은 오늘은 세트 해야지. 마이크 끌까요? 괜찮아 괜찮아, 편할 대로 해. 이미 내가 꺼놨어. 정석 세트 안 하냐고? 대놓고 구대겨서 딱히 땡기진 않아. 사기라고? 그래, 진심 펀치. 얘는 갱 면역이 너무 구려서 그걸 어떻게 때릴지 모르겠어. 천천히 합시다. 맞아도 괜찮아. 진심 펀치, 진심 펀치. W 그냥 딜겨용으로 계속 쓰면 돼요. Nope. 까비. 점막으로 쓰면 사람 잡았는데. 이런 식으로 빡치게 할 수 있음. 얘 집 안 가도 됨.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W 패시브가 있기, 아니 W 패시브 아니라 그냥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피는 존나 잘 차요. 이거 한번 오면은 가능.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. 어흥. 어흥, 진심 펀치? 불가능인가?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. 해볼래? 내가 먼저 들어갈게. 진심 펀치! 가능이죠?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가 먼저 들어갔네?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얘가 W만 잘 이용하면은 좋아요. 그래서 상남자지. 이거 먼저 가고. 이거 갑시다. 전 체력 올려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. 체력 올려주는 게 가장 좋아. 전 거드라는 별로다라는 결론 나왔거든요. 거드라는 별로고 무조건 불클. 불클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쿨감 때문에 불클 갑니다. 티아멧 안 가도 되는 것 같아 나는. 솔직히 말하면 라인 클리어를 굳이 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, 굳이 하려고 하면은 또 빨라요. 그리고 얘 다이브가 좋더라고. 해보니까 다이브가 약간 그냥 참았다가 상대에 확실히 맞을 각에서만 들어가면 돼. 굳이 콤보를 말하면은 Q로 들어가면서 E를 맞추고 한 다음에 W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 궁 한 다음에 바로 W 하면 웬만해서 막는 것 같아. 착취한테 때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됐죠. 이런 식으로.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?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? 그럼 모르는 채로 살아! 쿠는 챔피언한테 이동할 때 1.5초 늘어나거든요? 그냥 그거만 알면 돼요. 이걸로 괜히 평캔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가 대놓고 맞다이 뜨는 거 아니면은 그냥 큐 쓰고 하는 게 나아. 이거 평캔하려면 이론상 4대 때려야 되는데 그거 못 맞춰요. 나도 처음에는 막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돼. 그냥 가장 좋은 게 큐 쓰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참았다가 W로 딜. 이런 식으로.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? 이렇게 하면 깔끔해 그냥. 그리고 이제 2보다는 그래도 찍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다가 하나 둘 셋 넷 오케이. 이러면 다음에 따겠죠? 참아줘야 돼요. 나 그냥 갈게. 괜찮아. 응 죽어. 괜찮아 괜찮아. 내가 라이브 치. 오케이. 어이씨 살았다. 괜찮아 괜찮아. 어? 그렇지 남자답구만. 그리고 여기서 가준다고 하면은 그냥 불쿨의 정령영상 혹은 불쿨의 워모그 이렇게 가주는 게 나는 좋아. 왜 W선마 하냐고요? W선마 하는 게 그냥 좋아요. 아니 Q선마 해봤자 맞다이를 안 떠준다니까? W. 그리고 이거 세트하시면 알겠지만 WDL이 그냥 전부 다입니다. 그리고 W선마만 해도 거들 안 가야도 충분히 딜 나오죠. 이걸로 견제력 늘려주는 거지. 쫄만한 게 얘가 좀 말도 안 돼. 됐다. 일단 불클 나왔고 바로 하나 더 갑니다. 솔직히 근데 이 선마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. W 한 다음에 Q 진짜로 그냥 지속딜 늘려주는 거여서 상대가 나랑 안 싸워준다고 판단되면은 그냥 이 선마 해도 돼요. 트포 별로냐고요? 전 트포 템트리 안 가봐서 몰라. 밀자.
일단은 탑은 내가 먼저 밀었음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펌펌맨! 집 가자, 이제. 안 돼, 날 건드리지 마! 촉! 이 자식! 워머거 가야지, 그냥. 이러면 쿨감 30%. 사실 워머거 가주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계속 다이브 걸고 딜교 가려고 하는 거예요. 워머거 하나만 가도 딜교는 무한으로 걸 수 있거든. 근데 만약에 상대가 AP가 있다? 그럼 바로 그냥 정형외선 가져도 되고. 그러니까 라인 유지력 높여주는 템트리를 전 좋아하기 때문에 워머거 가는 겁니다. 귀엽기는. 아, 장난하냐? Nope. 아이씨. 이제 워머거 나왔음. 딜이 총 이제 체력 빌드는 W 극강됨이고 만약에 3일체나 거드라를 가시면은 W보다는 약간 유동적으로 접힐 수 있는 거죠. 아, 능동적으로. 근데 제가 하는 건 유동적인 템틀입니다. 아깝다. 힐하지마 이 자식아. 나 간다. 나 그냥 대놓고 다이브 칠게. 나는 어 살았다. 아 아깝다. 아 너무 아깝다. W 한번 더 했으면 됐는데. 정령까지 가죠. 그냥 정령까지 가고 체력 이제 스테라 가주자. 상대가 AP 없어도 정형은 좋아. 애초에 승전보 효과 받으려고 한 거이기 때문에. 지금부터 이니시 갱을 보여준다. 어? 나 가도 돼. 이쪽으로 가야지. 이 한번 해주고. 아! W 한번 했으면 살았는데. 빠비 그냥 제대로 해야겠다.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? 진정성을 닮아. 뭐야. 아! W 거 봐, 이게 애매하다니까. 우리 팀 딜러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게 애매해. 다 이제 한방이거나 설계로 딜 넣는 애들이어서. 저기 나서 지속 딜, 아트 지속 딜, 킨드레드 지속 딜. 가자. 나이스. 이러면 좋지. 아, W. 오케이. 잘 버틴다니까? 야소만 어떻게 하면 돼? 야소만 녹이면은 다 끝낼 수 있어. 잘 싸웠죠? 나이스. 잘했다. 야소가 문제였다니까? 야소만 어떻게 하면은 쟤네들 딜은 다 씹거든. 버티는 맛이 1푼이구만. 트런들?
더럽게 안 죽네. 나이스. 다이브 치는 거 가능. 오케이. 아 그래. 어 그래 안 죽죠? 승전보가 이게 좋다고. 아, 그냥 가야지. 나 좀 살려줄래? 또 한 번 더. 봐봐. 승전보 좋은 점 알겠지 이제? 오. 체젠 100. 벌거. 이거지. 이 맛에 울 체력 세트를 하는 겁니다. 그니까 만약에 거드라나 트포를 가면은 라인전을 조금 더 잘 털 수 있을 수도 있거든? 근데 결국 후반에는 뚜벅이라서 못 때린단 말이야. 딜량도 제가 1등이에요 이거. 봐봐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지. 받은 피해량 84,000, 감소량 137,000. 트루댐 볼까? 트루댐이 망... 트루댐이 진짜 잘 나오네. 근데 트루댐이 19,000이네 봐봐. 이게 6만 중에 트루댐이 2만이라니까? 이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거지. 재밌다.